난항 끝에 6개 구단으로 어렵게 시작한 프로야구 개막에 이어 프로축구와 씨름까지 본격적인 스포츠 공화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중 프로야구는 정권이 제일 먼저 주목한 스포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야구가 6개 구단이 탄생이 됐는데 실제로 선수를 모으다 보니까 선수가 부족하게 됐어요. 해태 타이거스 같은 경우는 연고가 호남이다 보니까 선수가 너무 절대적인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15명 가지고 창단식을 했는데 그 당시에 80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15명이라는 숫자는 뭐 감히 이건 경기로 끌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시즌 중간에 자꾸 선수를 스카우트를 해야 되고 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포 선수들까지 불러들이게 된 동기가 됐는데 예, 프로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구단들이 적자를 보고 있죠. 실제로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프로스포츠를 계속 유지해가고 있는데 당시의 경우에는 아직 그 정도 지금 수준도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프로스포츠를 운영할 만한 이런 영향이 되느냐 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프로스포츠를 만들어 나갔다라는 거죠.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포츠 팬 이거 매니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뭐 야구를 좋아하고 합니다만은 그것과 이 정권이 그런 정치적이고 다분히 좀 불건전한 목적으로 스포츠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했었죠. 그러면서 저도 프로야구를 중계를 하면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보기도 하고 제가 응원하는 팀을 응원도 하면서 한편에서는 참 찜찜하고 불편한 그런 마음으로 야구를 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프로헌터나 프로레이슬링 같은 경우에는 이 정기적인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일회적으로 뭐 프로헌터 같은 경우에 세계 타이틀이 벌어지더라도 뭐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반면에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는 시즌제입니다. 1년 내내 경기가 벌어진다는 거죠. 1년 내내 경기가 벌어짐으로 해서 그렇다면 1년 내내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붙잡아둘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갖는 것. 그게 이제 바로 구기 스포츠, 팀 스포츠, 또 시즌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는 어떻게 됐든 그 지간에 저희 그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프로가 탄생됐다는 것은 굉장히 반겼고 뭔가 그 야구도 포화 상태로 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될 그 시점에서 프로가 탄생됐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어떤 반가운 뭐 그런 그 하나의 뉴스였고 또 야구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야구가 새로운 어떤 그 도약에 그런 그 찬스가 아니었냐고 굉장히 반겼었죠. 그리고 프로야구가 출범했던 그해 가을 잠실 야구장에서는 역사에 남을 명승부를 펼쳤던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를 위해 김재박, 이만수, 선동열, 한대화 같은 선수들은 프로 입단을 뒤로하고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당시 그 잠실 구장 첫 개장 기념 국제대회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 했었죠. 아 너무 너무 극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정말 뭐 평생 가도 못 잊을 겁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역시 삼루 주자가 김정수라는 그런 선수였고 타자가 지금 현대 감독이던 김재박 감독이었는데 김정수 선수는 봤고 김재박 감독은 못 봤던 거죠. 그러니까 사인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됐고 당시 이제 마지막 그 한대화 선수의 그 역전 3런 홈런이 너무 극적이었죠. 그 잠실구장 좌익수 쪽에 골대 가서 맞았단 말이에요, 그거죠. 전두환 정권 초창기 때고 서슬 8월 때인데 사실. 예. 근데 경기가 끝나고 대통령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더그아웃으로 직접.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격려 전화도 왔었고. 자부심이 대단했죠, 당시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저희가 그때 당시 숙소가 워커힐 호텔이었는데 잠실구장에서 워커힐 호텔까지 가는 동안에 정말 내내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너무 기쁘고 좋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80년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끊임없이 외쳤던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만큼 온 나라의 관심이 올림픽에 집중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올림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군사독재 정권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 사회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86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88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뜻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멀지 않았다는 꿈이 있었고 84년 LA 올림픽이 흑자를 냈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결국 88 올림픽은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고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올림픽의 의의는 상당히 큽니다. 물론 우리 자신만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IOC에서도 서울올림픽 끝나고 1988년 서울올림픽은 가장 성공한 올림픽이다 이랬습니다. 160여 개국에 13,600명이라는 기록적인 올림픽